자, 최진욱 팀장님은 걱정은 너무 빠르다, 걱정은 너무 빨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뒤에 뭐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이돌 그룹의 공연장 같은데요. 자, 엔터주드를 좀 보시는 의견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꺾이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팀장님은 아직 걱정하기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오히려 좀 실적 부분들은 피크아웃이 아니라 여전히 네. 좀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낙폭이 나와줬던 부분들도 사실 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 오히려 좀 실적 부분들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주가가 선 반영이 돼서 좀 빠지는 네.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 좀 싸게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신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6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관련해가지고 올해 좀 레코드 하이를 좀 달성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오히려 좀 7월 들어서는 오히려 이 레코드 하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좀 그만큼 좀 쉬어가는 국면을 좀 거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7월 달에도 지금 그 기대를 완벽히 벗어나면서 지금 엔터 사사의 앨범 판매량 부분들이 총 1200만 장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가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좀 증가 추세가 나와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 팬덤 IP 기반한 이 플랫폼 자체는 이 IP가 생각보다 좀 짧은 사이클로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좀 길고 긴 사이클로 유지가 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앨범 판매량 부분들은 좀 올해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높은 실적 성장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한 좀 미국 플랫폼 쪽에 관련한 모멘텀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좀 8월 달에는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다소 부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다소 크게 좀 나와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엔터가 빠지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으로 올려줄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는 국면이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반기 들어서 또 다시 좀 신인 모멘텀이라든지 오히려 좀 앨범 판매 관련한 레코드 하이 모멘텀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빠졌던 밸류만큼 좀 회복 속도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로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급 측면에서 결국 좀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오버행 이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좀 8월에 호재가 좀 부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 그로 인한 좀 투심이 좀 많이 낮춰지고 있는 것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심이 네. 많이 약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보기에 좀 다소 긍정적인 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여전히 좀 엔터주들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들 걱정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이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미스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하반기 내년까지도 엔터주들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엔터주들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좀 JIP 엔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IP 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여전히 좀 고 실적 성장세 유지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네. 결국 고점 라인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 못해주고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지금 성장을 해주고 멀티플이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는 폭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금 부분들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매물들은 대부분 다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하반기 실적 역시도 좀 고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돈 투어 부분들, 그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일본 현지 그룹의 프로젝트를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프로젝트 C까지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엔터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쪽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하반기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외형 성장폭 자체는 여전히 좀 의심 없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현지 뭐 데뷔라든지 아티스트 재계약 훼손 리스크 부분들도 이미 완화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만 4천 원대를 일단 네.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9만 5천 원대까지는 소폭 좀 열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 밑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10만 원대 밸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먼저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한 종목 더 엔터주 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SM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 사사들 중에서 그나마 좀 우상향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네. 측면에서는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를 한 실적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지금 과거 대비해서 활동성이라든지 수익성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을 보면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지금 7월에 엑소 그리고 NCT 등의 지금 정규 앨범 발매 성적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하반기에도 지금 NCT의 완전체 정규 앨범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좀 앨범 판매랑 관련한 좀 모멘텀이 다소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인 데뷔 역시도 지금 두 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파라든지 그리고 신인 지금 라이즈 같은 경우도 모두 하반기에 지금 북미 시장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좀 가파른 외형 성장 폭이 하반기 들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소폭 밑으로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구간도 신규 매수 접근자한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이렇게 견조하게 최근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JYP는 하락하고 있지만 SM은 3% 넘게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걱정은 너무 빠르다, 엔터주들에 대한 걱정 너무 할 필요 없다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부장님께서는 엔터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엔터는 대장은 하이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 하이브가 뭐 시총도 가장 크고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이너들 구성도 지금 뭐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신인 그룹들의 데뷔도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잘 되고 있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뭐 말로만 들어 다 아는 뭐 BTS부터 세븐틴, 뭐 르세라핌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이 다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위버스의 유료화를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네. 빠졌는데 이게 어차피 다시 유료화를 할 거고요. 유저를 더 늘린 다음에 더 활성화시킨 다음에 유료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장에 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주가는 궁극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상반기에도 매출 비중이 한 63.3%가 해외에서 매출을 올릴 정도로 하위부는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BTS가 멤버 두 명이 군대를 갔죠. 네. 그 와중에도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 그 혼자 솔로 앨범 내신 분이 뭐 사실은 뭐 또 빌보드에서 1위도 하고 그쵸.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부재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 플랫폼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돈이 될지가 사실은 이제 하이브의 밸류를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엔터 4사 다 모두 북미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엔터사들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